집에서 떠날 적에는 비가 추적추적 와서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뭐 비가 오는데 뭐 할 거냐 말 거냐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비가 오면 비가 뭐 뼛속으로 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늘은 뭐 하십니까? 애국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비가 오나 눈 오나 열심히 다니는데 딱 양산을 쏘아주시잖아요. 어쨌든 김정인은 이제 우파 정당에 국민의 통장에서 더 이상 미적거릴 필요 없이 이제는 사퇴해야 합니다. 응? 선거 때만 그냥 가지고 응, 우리 우파라고 거짓말을 하고 갔다가 이 우파에 있는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기를 쳐요. 응? 이번에 한 번만 국민의 힘을 밀어주면은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가지고 응? 뭘 어쩐다고 이런 사기에 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담아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거지 같은 이 국민의 똥당 같은 우파 정당은 없어져야 돼요. 응? 국민의 똥당은 해산하라! 국민의 똥당은 해산하라! 김종인 영광택이 응? 중도층 모은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서 당원과 이분 몇 명이나 했냐? 응? 중도층을 얼마나 놓아서 했는지 한번 오픈해봐. 우리 공화가, 우리 공화 제3당이다. 예, 예. 거기에서 배신당하고 이용당한, 응?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공화당이고, 우리는 국민의 힘당을 해체시키고, 이제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이 문재인과 정면 싸움을 할 것이다. 응? 나라도 못 살리면서 아무리 자기가 매라고 떠들어도 횃대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매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뻥 잡는 게 매야. 어? 좌파를 잡는 것이 우파의 응? 할 일인데 잡지도 못하고 쳐다보고 맨날 손으로 얼룩이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고양이과들. 이거 별로 필요 없는 것들. 응? 김정일 보세요. 이거 꼭 고양이상이지. 재수없는. 응? 김정일은 사퇴하라. 80 먹은 늙은이가 응? 무슨 이렇게 명예욕이 많아서 왜 해필이면 이 국민의 똥당에 와가지고 갖다 지 마음대로 사람을 갖다 좌파 사람을 다 갖다 앉혀서 우자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다 섞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우파당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지들이 색깔이 분명하진 않아. 그러니까 저 공수처 막아지기도 술렁술렁 맞고요. 왜 이들은 대선 자체서부터 지들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 부정선거에 가담한 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라고 해도 이들은 못 나서는 이유가 있어요. 응? 조작해갖고 이번에 민주당이 63% 가져가고 얘네 36% 줬어요. 응? 그래갖고 일단 이거 42억짜리 건물 받은 거예요. 응? 국민들이 바본 줄 알아? 응? 그런데 왜 그런 거 이제 본색이 드러났으면 이제라도 우리는 그냥 180점이다 그냥 100점을 다 얹어서 그냥 공장국가로 갈란다 하고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간판을 바꾸란 말이야. 어? 왜 국민의힘이라고 힘도 없는 것이 언제 왜 국민을 자꾸 붙이냐고. 본색은 다 드러나서 다 가면이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어요. 예? 국민의 이 똥당은 해산되어야 되는 게 맞고 이거 이번에 무슨 저기 뭐 선거 전에 이거 다 해산시켜야 돼요. 간판 바꿔라. 국민의 이중대로 국민의 당 이중대로 다 만져 터진 당 이중대로 바꿔라. 응? 그리고 우선 정치하러 온 놈들이 가서 와가지고 아니 쓸 때는 안 쓰고 말이야 맨 여기저기 가서 성폭행이나 하고 다니고 창피한 줄 알아라. 어? 아 집에 가서나 쌀 잘 쓰지 왜 집에서는 안 쓰고 밖에 나와서 쓰느라고 지랄들이야. 어? 아무 여자는 다 지 여자 같아? 응? 더불어 다 만져 터진 당이 가르쳐준 게 그거밖에 없어? 아무 여자나 두드려 다 만져 죽으나 터뜨리려고? 응?
사슴 개자식들이에요 한마디로. 욕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어? 정치하라고 했잖아. 금배지 달아줬더니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또 저기 뭐 국회에 앉아가지고 동영상이나 야, 어? 응? 동영상 같은 거나 보고 앉았고, 어? 아유 더러운 것들. 응? 이런 것들은 왜 국민의 혈세를 갖다 낭비를 하느냐고요. 어? 어 국민 이 국회의원이 왜 300명이 필요해? 난 이해가 안 가. 100명만 있어도 되는 나라예요. 어? 미국도 어 일본도 우리보다 인구가 배가 많아도 300명씩 필요 없어. 그냥 거기다 보좌관들 월급부터 해가지고 뭐 해가 더 늘어서 이번에 1억 5천씩이나 월급을 다 받아 처먹고 1억 5천만 받아 그 보좌관까지 하지만 돈이 얼만데. 어? 국가를 다 통통 털어먹었고 어 박근혜 대통령이 60억 벌어놓은 거 어 문재인이가 와서 다 털어먹고 의료보험 다 털어먹고 국민연금 다 털어먹고 어? 그리고서 껐떡하면 100차선을 여기다 10차선을 만들어 놓고 50km를 왜 만들어 놓냐? 어? 병신들아 더 막히지 길이. 응? 어? 그렇게 해서 국민들 세금 뜯는 거야 세금. 어? 응? 그냥 교통 위반하면 몇만 원씩 떼기고 국민의 세금만 뜯어가지고 지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그게 의원 내각제예요. 어? 의원 내각제 하겠다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언제 우파라고 전향했어? 어? 윤석열은 좌파야. 확실한 좌파야. 어? 그래서 정권 바뀌자마자 다 문재인에게 눈에 가신 사람들을 갖다가 다 150명이 넘는 우파 어? 잘 장차관들을 다 갖다 감옥에 집어넣은 어? 철천지 원순대 그걸 또 우파라고 어? 국민의 진당에서 어? 내 의원 내각제야 어, 공포하고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다고? 야, 이 개자식들아, 응? 애지간히 해먹어라, 응? 대통령 후보가 없다고 해서 좌파 데려다가 대통령, 자기 당의 대통령만 후보로 만들어. 이런 게 미친 새끼들이에요, 응? 헌액을 시켰던 유승민이 같은 거를 대선 후보나 앉히고, 개무성이 같은 역정놈을 갖다가 정계에다가 다 앉히는 이런 병신 같은 것들, 응?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 똥당은 더 이상 우파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 이 국민의 똥당은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이 당은 없어져야 돼요. 이 당은 해산돼야 되는 걸 맞습니다. 어? 김종인이가 어떤 놈입니까? 김종인이 갔다가 문재인이 갔다 대통령 만든 놈이에요. 그런 놈이 왜 우파당에 와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겠습니까? 응? 그런 놈을 시키는 놈도 누구고 그런 놈을 내쫓지도 못하라. 이 국민의 똥당의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다시나 이 국민의 똥당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 한 표도 주지 마시고 투표하지 마시고 이 당에 아직도 당적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제가 이 16차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당은 우파 정당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탈당하라고 여기다가 장비 10원도 주지 말고 응? 후원금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역적이에요 역적. 응? 빨리 탈당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탈당하셔서 이제는 정면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문재인과 정면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으로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응? 구출하고 싶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다시 원상복귀하시고 싶어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생각하고 싶은 애국자 여러분들은 이제 모두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응?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응? 이렇게 폐가 많이 갈라져가지고는 도대체 이 나라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놓고도 뭐라고? 뭐 우파끼리 분탕하지 말라고? 네가 니네들이 무슨 우파냐고 이 개자식들아 이 역적 새끼들아 응? 야 이 페루나들아 응? 김두관이가 하는 말 못 들었냐?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거래. 니네는 대통령을 못 지켰기 때문에 니네는 망한 새끼들이야. 응? 자동의 대통령을 그렇게 일자라고 멋있고 역세리하고 오국을 하는 정말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대통령을 갖다가 니네를 갖다가 등에다 칼 꽂고 63마리나 배신해서 정권을 넘겨줘서 니들이 얻은 게 뭐야 도대체가. 응?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살아서 밥술을 먹고 있다는 거는 너희들은 정말로 머리에 똥밖에 안 드는 새끼들이야. 응?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의 행동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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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행동당은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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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양관택이 오늘부로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이 명령한다. 더 이상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걸 이 껍데기만 남은 정당이라도 이 국민의 동당에 있는 것은 수치니까 당장 사퇴하던지 오늘 밤 심장마비로 돼지던지 아주 결정을 내길 바란다. 김종인은 사퇴하라. 김종인은 사퇴하라. 혹시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이 우리는 한 목숨 바치기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죄 없는 대통령 무죄 석방시켜달라고 우리는 정말 법을 지켜가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린 그렇게 법을 준수해왔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법을 안 지켜. 도대체 국회의원 300마리들 쟤네들 법을 안 지켜요. 헌법을 우습게 알아. 이런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고. 이런 국회의원들 자질없는 국회의원들이 와서 청와대에 앉아있고 국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응? 국민의 똥당은 당장 해체돼야 되지만 이 국회의원들 급배치 다 갖다 반납시켜야 돼요. 국회는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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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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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가 4년 5년 동안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한 가지라도 잘한 거였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지금도 지금 중국의 또 코로나가 또 발생해가지고 중국 의학회견이 또 일어났다는데 전 세계는 지금 이 중국인들을 다 지금 내보내고 있는 마당인데 대한민국만 맨날 중국인들을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있어요. 응?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중국의 아주 점령한 땅이 돼버리게 생겼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 한 칸 살라고 하는데도 대출 하나 못 받아 중국밖에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해놓고 응? 중국 놈들한테 다 무조건 대출해주고 다 해가지고 집 사고 땅 사게 다 했어요. 응? 500만 명을 받아들인대. 500만 명을 중국 놈들을 그래갖고 영원히 민주당을 찍게 해서 영원히 30년 50년 독재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중국 사람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오리지널 국민들이라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언제부터 중국 놈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 따귀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치매됐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만약 내가 대통령이면 바로 내 중국인들보다 다들 강제 추방시킬 거예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기야 중국 가서도 혼밥 처먹고 가서 기자가 갖다 개패듯이 의도하던데도 사과 한마디도 못 받고 온 저런 병신 같은 새끼.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 이런 일이 가당치나 했습니까? 응?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어떤 누가 응? 어떤 중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렸어요? 응? 대통령이 모르고 응? 우리는 죄 없는 대통령을 반드시 석방시켜서 다시 복권시키고 저 병신 같은 놈을 잡아다가 대통령이한테 그 5년 동안 당했던 그대로 이 역적 새끼들한테 그대로 갚아줄 겁니다. 응? 죄 없는 대통령 석방시켜야 돼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사면이 아니에요. 무죄 석방입니다. 응? 그리고 여태까지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거짓말로 누명 씌워서 갖다가 기사 내고 돈 벌어먹었던 것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빚을 꼭 갚으라고 할 겁니다. 어떤 놈이든 다 색출을 해서 반드시 그거를 꼭 갚게 할 거예요. 응? 아름다운 대통령, 거룩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을 갖다가 굿했다, 연애했다, 갖다가 그렇게 만들고 이명박이 그쪽에서 채태민이 얘기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뉴스 방송에 내보내고 정말 천발마다 되질 놈들이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탄핵의 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김정일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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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은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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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이 사퇴를 못 시키거든! 김정일이 사퇴를 절대 안 한다 하거나 간판 바꿔라! 양당 간의 결정에 간판을 바꾸던가 김종인을 사퇴시키던가 어? 민주당에 이중대라고 바꾸면 우리 내일부터 와서 여기 와서 안 떠들어 어? 왜 국민의힘도 없으면서 국민의힘이라고 그러고 니들이 국민과 상관없는 놈들이잖아 그게 왜 국민이라고 하는 거야 어? 난 국민이야 내가 국민이기 때문에 와서 이 대한민국의 지인으로서 와서 난 여기 얘기하는 거니까 민주당 가만저 터진당 이중대라고 쓰라고 어? 전향하란 말이야 공개적으로 그리고 우리 우파는 새로운 정당 제3당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 힘을 모을 것이고 다시 죄 없는 대통령을 석방시킬 거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피를 흘려서라도 반드시 찾아서 원상복귀할 것이다 절대로 공산화가 되길 가만 놔두진 않을 거야 우리는 너희같이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목숨 생명을 다 바쳐서 정면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고 우리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올바르게 찾아낼 것이다 응? 너희들은 우파의 자격이 없잖아 우파 정당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김종인이란 여기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자격도 없어 응? 국민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개자식들아 응? 이런 새끼들은 이런 사람 귀 가운데 한가운데가 똥사는 놈들이라서요 구제불능이에요 귀 가운데 똥사는 놈들은 구제불능이에요 궁제들 못 말린다 그랬어요 옛날에 귀 가장대리에 사는 놈들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다 그래서 고치면 쓸 수가 있는데 귀 가운데 똥사는 놈들은 이거는 완전히 이게 뇌가 망가진 놈이라 쓸데가 없는 거야 응? 이런 인간들은 자기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국민의 소리를 듣지를 않아 지들끼리 응? 어떻게 해야 그냥 국민을 울고 먹을까 속여 먹을까 어? 그냥 한마디 뚝 던지고 어? 목숨을 걸고 한 놈을 팔기 시작했으면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 한마디 뚝 하고 문재인이도 언젠가는 사면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주호영이가 말 한마디 하니까 민주당에서 공업용 미싱을 보낸다고 그럼 보내라고 해야지 그리고 니네들은 쑥하고 마늘을 줘야지 먼저 인간이 되거라 하고 병신아 어? 그것도 못해? 어? 아유 여기 역적 주호영이 정진석이 너희들 정신 차려 어? 국민들이 와서 이렇게 말할 적이 안 듣고 있다가 잘못됐을 때 너 박근혜 대통령이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은 돌이킬 수 없어 그때는 아주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천만이 들고 일어나서 니네들 정말 대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기 바란다. 응? 지금 제일 위험한 곳이 교도소인데 지금 그 왜 동부교도소에 동부 구치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코로나에 걸리고 했는데도 왜 추미애를 구속시키라고 말을 못하냐? 응? 이런 병신들아. 응? 아니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그런 조국이부터 추미애부터 이때는 또 박범계 같은 그런 사기꾼을 갖다 앉힌대요 어? 근데 아니 반대하면 뭐해 전자결제 해버리는 걸 문재인이가 어? 언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까지 열어서 반대한 거를 전자결제 한 적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양반은 포기하신 분이에요 어? 근데 이 새끼들은요 우리가 안 된다고 백날에도 전자결제를 뚝 해버려요 지가 지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한 대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너희들이 한 대로 우리도 할 거야 그대로 할 거야 아무도 그걸 독재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어? 역정놈 야 이 개무성이 야 이 역정놈아 그러려고 여성 대통령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탄핵시켜가지고 문재인이 갖다 지금 비판하면 뭐래 지까진데 응? 지가 세워놓고 지가 정권 갖다 받쳐놓고 네가 공식적으로 뭐 면바지 한다고 응? 문재인이하고 싸운다고 우리가 너를 잊어버려 줄것 같으냐 이 역정놈아 영원히 인류의 63마리는 영원히 대대손손 우리가 응? 이 이완영보다 천배나 남도나
더 나쁜 역정놈으로 영원히 기억해서 주원 글씨로 너희들을 기억해서 아주 후세에 천년 만세에 남길 거야 이 개새끼들아. 응? 더 이상 시간 걸지 말고 이제 김정인은 더 이상 국민의 이 똥당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의 똥당은 반드시 김정인을 사퇴하시던가 아니면 간판을 민주당의 이준재를 바꾸던가 둘 중에 양당 간의 일진 안으로 결정하기 바란다. 어? 김정인은 사퇴하라. 김정인은 사퇴하라. 오늘도 뭐 집회를 했는데 와서 시비를 여러 사람들이 거는데 마이크를 들은 사람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건요 연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아까도 경험해 보셨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 준비. 나는 어떤 놈처럼 A4 용지를 갖고 하지 않아요. 어? 나 따로 공부해 오지 않아. 난 민초로서 국민으로서 일주일 동안 듣고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떠들 수가 있어. 얼마나 이 개 같은 나라인지 뉴스 건이 얼마나 많은지. 안 적어도 기록을 안 했고 와도 지금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청와대에서 하는 이 저 쇼를 개콘보다 더 웃기는 거. 문재인이가 이걸 한마디만 열면 대상도 아주 대상감이야. 대상감 개콘 대상감. 이런 게 대통령이라고 세상에 입양하는 입양아 애들 가슴을 찌르 입양이 안 된대요. 지금 춤이 멈췄대요. 어? 문재인이가 한마디만 하면 그건 망하는 거야. 어? 뭐라고 하면은 입양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된다고? 이런 미친 새끼 아니에요 저거? 그걸 대통령이라고 봐야 합니까 우리가? 탄핵거리가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호재거리가 이렇게 많고 문재인이 게이트가 60개가 넘는데도 그 한 개만 가지고 다 탄핵을 시켜도 넘치는데 그걸 하지도 않는 이게 우파 정당이냐고. 어? 그건 우파 정당이다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후원금 주고 투표해주고 급배지 달아줘야 되냐고. 어? 역할도 못하는 것이 우파 역할을 못하는 것이 이런 정당은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똥당은 해산하라. 국민의 똥당은 당장 해산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본 줄 알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어요. 응?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에요. 응? 국회의원이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국민이 일어나서 잘못됐을 때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국민들이 민초들이 백성들이 도끼 듣고 낯 듣고 들고 일어나서